죽여! 죽여! 달라! 나이스! 나이스! 우와이! 트위치 일관문 퍼클이래 우리! 아 진짜? 아, 우리 퍼클이야! 알죠? 하나 더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아는데 참을 끼얹지 마세요. 잘 나니까. 우리 NPC가 있어? 아, NPC는 원래... 혹시 골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씨발 에스턴 무기 못 쓰는 거 억까잖아요. 니네가 돈 5천만 원 쓰고 씨발 못 써봐 얼마나 억울한데. 그렇긴 해. 그 한두 푼도 아니고. 어디 씨발 니네 부가 코빼기 안 보여 그냥. 어 돈 좀 많이 남아요. 오. 나 피하고. 어? 어 잠깐만 이거 뭐지? 뭐야? 오, 오, 뭐야? 세모를 먹었었는데. 아, 나 세모, 나 세모 떴어. 오, 오, 오 너무 아픈데? 어? 어? 이거 뭔데? 일단 시계반향, 시계반향, 시계반향. 뭐야, 세모 먹어야 되나? 잠깐만. 아! 어, 초록색만 먹으면 되나 했는데 안 되네? 뭘 만든 거야, 이거? 저건 일단 뭔지 모르겠어, 아직. 아니, 감선이 형 이거 식자재가 정체 불명인데,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나 먹었어. 똑같은 거를 세 개 먹었어. 아, 이런. 두 개 먹으니까 죽어. 다른 거 먹어야 되나 보다. 근데 아까 나 다른 거 먹었었는데? 아닌데? 씨 뭐지 이게 도대체? 아 이거 가위바위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쌍배로 뭔가 정화시키는 거 같아.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나 빨간색을 먹었거든 이번에? 여기 파란색에서 죽어 내가. 아까 살았을 때 거 봐봐. 살았을 때? 근데 여기서 다주가 그걸 먹고 죽었어. 그건 나는 내가 두 번 연속 먹어서 그랬어. 아 그래? 그럼 여기서 먹고? 어? 그럼 한 번 쉬고 먹으라는 건가?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에 쿨타임이 너무 긴데? 우리 한 번만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볼까? 그럼 어떻게 해볼래? 반씩으로 돌아볼래? 어? 오? 오 되는데? 다시 해봐! 뭐야 이거? 나이스 됐다 됐다! 어 어떻게 계속 돌아? 뭐야? 끝난 거 같은데 이제? 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바닥에 못 떴어 바닥에 못 떴어! 오! 아, 되나? 아, 아, 아. 어 잠깐만 속성보호 막 이거 떴는데 속성보호. 파란색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을 부숴야 되나? 아 물을 부시자!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냥 딱 보고 빨강! 어? 됐다. 된다! 우와! 됐다! 됐다! 됐다. 와, 됐다. 와. 뭐야 이거도 아 오케이 여기 나 안 늙었어 오케이 오케이 피치컬 빨라 뭐야 이거는? 그냥 이 안에 해라 이런 거 같아 이거 넬라 한번 주면 안 되나? 어? 이건 뭐야? 오오 카운터 있다 이거 카운터 쳐봐 날? 어? 찾아가 한번 카운터 못 야 잠깐만 좀 어지러운데? 어 야 카운터가 안 쳐지는데 얘들아? 우차. 이 안에 깨는 거고. 뭐야? 어? 어? 안 때리기. 어, 안 때려볼게. 어? 아. 어? 어디 씨 뭐지? 엄마 잘못했나? 뭐야? 아. 죽었다. 어? 이거 맞는 듯? 어? 어? 야 왜 두 번 나와? 아 이거를 페이스바 거의 끝까지 냅둬놨다가 파란색으로 쓱 가면은 기다려야 되고 검은색 나오면 풀고 나와야 되네.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아씨 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잠깐만 이거 스펙컨 해봐.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펴지마! 맞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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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나이스 불렀다! 아 이걸 이렇게 하려고! 지랄하지마! 말이 돼 이게! 야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억까야! 와 레전드네! 강선이 형 너무 매워요! 아니 캡사이신 좀 뿌렸네 이거? 야 3시간 기미파에 너무 좋았다! 어 좋았다! 스펙컨 굿!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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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잇! 나이스! 아우 나 너무 매운데? 그럼 아까 우리 무슨 확률을 뚫고 있어? 불렀다.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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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구나. 근데 왠지 해탈 하나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제발. 아 또 나와? 아 파초? 아 시발. 잠깐만. 부시는 거다. 부신다. 어 어 어 어. 아 이게 뭔가? 잠깐만 이게 뭔데 아니? 어 아니씨. 잠깐만. 이거 그 속성 맞춰서 부시는 것 같아. 그니까 속성 맞춰서 부시라는 것 같은데. 빨간색에서 파란색. 아 이겨먹는 거를 부셔야 되네. 이겨먹는 걸 부셔 먹어야 된다고? 그니까 저 구슬이 밑에 장판색을 이기는지만 봐 그러면.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잖아. 어, 그치 그치 그치. 나온다 이거. 구슬이 장판 이기는 거. 이거다. 빨간색은 파란색. 된 거 같은데? 어어어. 오 죽어. 어 나 순간 뇌가 그냥 멈추는. 어 잠깐만. 잠깐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정장 엣지 정도면은 뭐야 이거 아이씨 아, 한 번 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그치. 아 이거 하나가 안 터졌네. 할 수 있어 근데. 다 했어 이거. 야 이거 우리 좀 빡세게 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초록색은 빨간색을 부셔야 돼. 초록 빨강. 빨간색은 이걸 부시고 그다음 얘는 이걸 부시고 초록색 파랑. 오케이 부시고 됐다. 했어. 캐리 캐리 나이스. 우리 1렙 퍼클. 어 퍼클이야? 아직도 퍼클이야 우리? 어? 퍼클이야? 진짜 여기까지 퍼클 해버리자 그냥. 그래 그래. 아니래요? 아니래? 아니야? 아, 트위치 퍼클. 트위치 퍼클. 아니 스트리머인데 트위치 퍼클이면 다 했지 뭐. 그럼. 여기서 잠깐 프리오나의 주요 패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프리오나는 화염, 냉기, 자연 총 세 가지의 속성을 사용하는데 포켓몬에서 불, 물, 풀 속성이 각각 상성이 있듯이 이 세 속성도 각각의 상성이 있으며 각 속성의 색깔 구분이 어려울 경우 모양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그리고 패턴의 공략법을 알아보기 전 두 가지의 법칙을 알아두자. 특정 속성이 상성인 속성과 부딪힐 경우 상성인 속성만 남아있으며 역상성인 속성과 부딪힐 경우 두 속성 모두 사라진다. 첫 번째 패턴은 프리오나가 세 방향이 각각 화염, 냉기, 자연 속성의 구슬이 나오고 각각 구슬에서 속성 구슬이 추가로 나와 역상성의 속성 구슬 쪽으로 가는데 가만히 냅두거나 먹었을 경우 구슬이 터지기 전에 직접 부숴주도록 하자. 60줄이 되면 반시계로 돌면서 구슬을 먹으며 기버프를 없애다. 프리오나의 장판 공격의 상성인 속성의 보호막 구슬을 깨서 장판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으면 된다. 40줄 때 나오는 수호자 6마리를 모두 카운터치면 프리오나를 둘러싼 보호막이 사라지며 무력이 가능해진다. 20줄이 되면 각 속성을 가진 도넛 장판이 나오며 3개의 속성 구슬들이 각 장판 위에 나오는데 도넛 장판 속성 상성인 속성 구슬을 부시지 않으면 도넛 장판이 터지면서 광역 데미지가 즉사급으로 나오므로 도넛 장판이 터지기 전에 없앤 후에 장판 범위 밖에 있어야 된다. 추가로 중간에 감금 패턴이 나오는데 파란색 장판 때는 감금을 풀면 안 되고 검은색 장판일 때 감금을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 게이지를 어느 정도 채워넣고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장판 색깔에 주목하도록 하자. 와 아니 190줄이야 무슨. 아니 어비스 던전이라매. 어질어질하긴 하네. 무적이냐 왜? 뭐냐? 아이고, 아우. 아이고, 아이고, 뭐, 아이고. 구슬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강렬한 시선이래 나한테. 오, 얘 데미지가 너무 안 다는데? 잠깐만, 이거 부셔야 되는 건가? 우리가 결정체 부시라고 했어, 니나버니가. 아, 이제 데미지 들어가나? 아니 이거 그냥 망한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 봐. 다시 한번 해보자. 리리리. 근데 이거 뭐니? 그래서 뭔데 이거? 이거 넬라군? 어? 어라? 우선 없어지는 중. 나 자세 굉장히 요염한. 어? 어 뭐야? 때리니까 이거 됐음. 오 됐다. 야 데미지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뭐야 씨발. 오 뭐야? 나 왜 나갔고 왜 그래? 야, 장판 이쁘게 깔아. 장판 이쁘게 깔아. 오. 골든 로드. 오. 어? 저도 20개요. 무력. 어라? 나 침묵 걸렸는데? 나 봉인당했어. 이거 근데 어떻게 불어 이게 침묵인데? 뭐지 이거? 난 시간 여유는 좀 많은데. 근데 이게 무력을 하고 싶어도 이게 봉인당하면은.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패턴이 결박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뭐야 이거? 이걸 버텨? 아니 이 지경으로 만드니까 7개월이 걸리지. 이거 근데 옷을 계속 냅두면 얘네 레이저 쏜다. 결국 먹긴 해야 되는 거야? 라우리엘의 빛이 강해지고 있어. 이 힘을 이용할 수 없을까? 이 힘을 이용할 수 없을까? 레이저 맞아? 뭐야? 뭐지? 어디까지 봉인 걸림? 봉인이 걸렸다고? 빛을 굴절시켜서 뭐 어떻게 하라고? 왜 또 나요, 얘들아? 정신 차려, 얘들아. 그건 나 아니야. 설마 사람을 쏘고 마지막엔 보스에게? 굴절? 조심. 또 내연인가 본. 근데 뒤에 있었는데 뭐지 이상하네? 몽차. 대강 겹쳐. 뭐지? 억울. 난데 뭔데? 뭐야? 나 뭐 없는데? 뭔 지성? 어디야? 보스! 됐어. 그렇지! 됐어! 됐다! 와! 이거다! 도발. 나이스. 안으로.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흰색만 부숴봐, 흰색만. 나 흰색 3개. 아 이거 눈 먹는 건가 보다. 요거 흰색 진실의 눈. 왜? 이거 스토리 때 나왔던 거라는데? 맞아 나왔었어. 나 기억 안 나. 여기 봐봐, 색깔 봐봐, 장판 봐봐. 여기 오케이 확인 5개 먹고 와. 오케이 다 먹었어. 맞았어. 오케이 한 번 더. 그 다음에 나 못 봤어. 최대한 가운데 쪽에 있어. 위에 12시 호호 호호 여기 도발. 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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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호. 먹고 먹고 먹고.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어. 어어어어.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지? 날라는 조슨. 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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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그래서 그 다음은? 비단대 수능 하나. 어? 한시 여섯시 여기에 뭐 이상한 거 있어. 문양 여기도 문양 여기도 문양. 나 일단 무력화 쳤거든? 무력화? 어 조슨. 어? 나야? 아 외부 외부 같은 느낌인데? 어? 그런데? 어? 전 도움하거든. 나도. 아, 왜?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 와! 어 뭐야? 스킵해 스킵 스킵 스킵. 뭐지 이거? 여기 빛났음? 거의 빛났어요? 방금 빛났는데요? 뭐죠? 어어 굿! 오! 끌어당기는 거 같이 나오네 이제. 아이씨 잠깐만. 이거 다음에 저거? 어떻게 깨 마라. 깨야지. 깨줘. 어 뭐야 어디야 이거 슈발. 아 못 봤다 위에, 이거. 위에 위에 짠. 아 봤어요? 아 깜이. 아, 한번 그거 좀 설명 다시 해주면 안 돼? 12시 5시 7시 이렇게 떴어 모비. 근데 뚜띠님이 뭐 있다고 하길래 5시랑 12시 찍는 거야. 그래서 어 여기 핑 찍혔네 그냥 이거 딱 쳤는데 됐어 나는. 어? 5시 문양? 내 화면 볼래 내 화면? 이게 보면은 이제 딱 시작하잖아. 이제 이 빨간색 기둥에 보면은 문양이 있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12시에 문양 있지 3개. 여기도 11시도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뚜띠가 이걸 안 치고 갑자기 이제 5시 능을 부셔. 근데 요때 이제 내 시선에는 5시에 문양 있는 애야. 아 그러면은 각자 문양 브리핑하고 거기에 겹쳐있는 보스한테 맞춰서 때리면 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비아키스 3렘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보자. 문양 문양 오케이. 자기 문양만 핑 찍어. 오케이 네. 문양만 핑. 라우리엘이 결계를 만들었어. 아 됐다. 오케이 나이스 다 살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다음에 장판 바닥 봐야 돼 바닥. 오케이 한시 한시 한시다. 오케이 한시 빨려 들어가는 거 조심. 빨려 들어가는 거 조심. 조심. 빨려 들어가면 계속. 오우 쉣. 아니 수연 쓰는데도 끊겼어. 오. 다음 것도 장판 봐줘야 돼 이거. 수연 안 되나? 가겠.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나. 오케이 다 피하고. 뭐야 다시 돌아오네. 단무지 리필해야 돼.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어어 아. 한번 천벌 실은 뭐야 또? 스펙타임. 아 피해진가? 어 열한시 열한시 열한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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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 어 아파 이제부터 마지막 안 돼 존나 아파. 오케이 굿 나다. 배웠다. 조심 이거 아파요. 오케이. 열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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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시. 천벌 에반데? 오우씨. 오 잡아. 아아 우와. 아씨 와 물약이 없네 물약이 없어.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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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7시. 나 이게 천벌 스택이 많이 쌓여가지고 삼시가 너 죽은 거야 삼보야. 삼시가 모든 걸 쏟아내. 세질 보여줘 삼시가. 도띠야 제발 반줄 반줄. 오 나이스. 버클이야? 와! 우리 버클이야! 나 저클이야! 와 빡세다 빡세. 아 그래도 우리 기믹 다 씹어먹으면서 왔어? 기믹 다 알았어. 어. 맞아. 내가 골드 그래도 좀 줄게. 우와! 나 골드는 이제 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건 인정이다. 여기서 잠깐 라우리엘의 주요 패턴에 대해 알아보자. 라우리엘은 기본적으로 3번의 짤 패턴과 1번의 큰 패턴을 사용한다. 단짤 패턴 때 딜을 많이 밀었을 경우 바로 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각 패턴 이후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딜을 넣을지 빠질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큰 패턴은 크게 검창, 활, 낫 등 여러 가지 무기를 쓰는데 이 패턴들에 의해 죽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큰 패턴 중 방패 패턴은 방패가 캐릭터를 끌어당기며 방패에 닿으면 피일이 되면서 날아가니 안 빨려가도록 반대쪽으로 우클릭을 꼭 누르고 있으면 되며 이후에 레이저도 쏘니 주의하도록 하자. 180줄이 되면 이 페이지에 진입하며 이때부터 라우리엘에게 절대 잘하는 패시브 버프가 생기며 이 데미지 감소 버프를 파괴하기 위해선 맵 끝에 생기는 결정체에 라우리엘의 장판 공격을 맞추면 빛의 힘이 담겨 부쉈을 때 2분 동안 본래 딜을 넣을 수 있는 버프를 얻을 수 있다. 단 이 결정체에 빛의 힘이 담기고부터 1분 안에 부수지 않으면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에 맞으면 빛의 기온 버프가 사라짐과 동시에 받는 피해가 증가되니 버프 리필 시간과 빛의 힘이 담긴 순서를 생각하면서 몇 개는 미리 부숴주자. 140줄은 일명 노돌리 패턴으로 파티원들끼리 한 줄로 이어서 마지막 사람이 라우리엘에게 맞추면 무력화를 할 수 있다. 100줄이 되면 하얀 구슬과 검은 구슬들이 나오며 즉사급 데미지에 빛 공격을 두 번 하는데 이 빛 공격을 피하기 위해선 그림자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그림자가 나오는 위치는 패턴이 시작될 때 미리 알려준다. 그리고 하얀 구슬을 먹으면 빛의 가호 버프가 생기며 오중첩시 두 번의 빛 공격 이후 라우리엘의 일격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다. 60줄이 되면 라우리엘이 결계를 만들며 엘라오가 적혀있는 기둥과 아무것도 없는 기둥 그리고 라우리엘의 분신 3마리가 나오는데
그때 엘라오가 적혀있는 기둥의 위치와 겹치는 분신이 진짜이므로 각자 엘라오가 적혀있는 기둥에 핑을 찍어주고 핑이 겹친 분신을 무력시키면 된다. 예순줄 이후엔 3페이지가 시작되는데 주기적으로 빛 공격과 방패 패턴이 연달아 나오므로 가운데에서 그림자가 몇 시에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빛 공격 때 끌려서 죽을 것 같으면 시간 정지 무력을 활용하도록 하자. 오호, 아니 진짜 황금 모코코를 내줄 줄 몰랐네. 블리 오빠가 로아원에서 언급도 해줬잖아. 마일리지 그 해달라고. 맞죠. 그 이후로 계속 나오긴 하던데. 아니 지금 오빠 확대했을 때 오빠랑 좀 닮았어. 아 그런가? 아 근데 얘는 좀 닮았... 약간 풍성하네. 아니 두 가닥밖에 없잖아. 아, 진짜 존나 맛있다 진짜 오늘. 아 오늘 푸짐했다 배불러. 마이... 아니 네, 나는 한영하고 물지하고 엔도하고 명훈이가 진심을 축하해 줄 거라 믿어. 설마. 그치. 어, 아예 같은 공대인데. 네. 설마 동수오빠 막 바로 그 티벳요 표정 나오면서. 에이 이거 뒷단장도 아니고 어비스 던전인데. 에이. 아니 근데 이미 버클은 있긴 했대. 킹바님 버클 있었대. 어디? 말해봐 어디? 어? 버클 아니야? 아 진짜 버클이야? 아 좋됐다. 그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이었구나. 와 씨발 나 다음 주 사나키 안 해야겠다.